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저 보고. 요거는 카메라를 보고 할까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하펠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한 예은 씨. 케이팝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싱어송라이터 핫펠트로 활동 중인 예은 씨가 PD 수첩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공격을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아 진짜 내가 좀 특이한가? 내가 너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인지라. 그는 2018년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감상평을 올렸습니다. 전혀 뭐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이런 내용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사실은 이게 설사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얘기를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페미니스트 비혼 선언 등이 구설수에 오를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또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 페미니스트가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이제 너도 뭐 페미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은 씨를 비난하는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르내렸고 자칭 안티 페미니스트 유튜버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페미니즘이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성은 X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여성 중에 X들만 모여있는 사상이에요. 뒤져서 나이 32 되니까 페미니즘이라니. 어떤 남자가 당신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뻑가입니다. 오늘도 저희 뻑가. 그중엔 유명 유튜버 뻑가가 있습니다. 예은이 이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페미니스트 비혼 선언을 연결 지으면 성격이 저렇구나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 뭐 예은으로 따지면 무엇보다 페미라는 이유로 깔 게 많죠.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페미는 정신병. 뻑가가 올린 예은 씨 관련 영상은 모두 3개. 조회수는 565만 회에 이릅니다. 악성 댓글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제가 뭐 앨범을 낼 때마다 이제 쫓아와서 뭐 페미, 뭐 꼴페미, 뭐 이런 뭐 댓글들을 막 단다든지.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너가 이런 언급을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우리들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해라는 어떤 표현들인 건데 네,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법무부는 딥페이크 최대 피해자인 K-POP 가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예은 씨를 전문위원회로 위촉했습니다. 우리가 아닌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합시다. 소식이 전해지자 안티페미니스트 카페에서는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비방 댓글을 달도록 하는 좌표찍기였습니다. 카페 회원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좌표찍기 이후 해당 기사에는 온통 예은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되게 DM이 막 장문의 DM이 왔는데 뭐 근데 사실은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거기에 섞어서 하는 거니까 뭐 되게 좀 그쵸, 상처가 전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공격들이 사실 뭐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또 대상을 또 바꾸고 바꿔가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하펠트 예은 씨가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유튜브에서 페미니즘과 함께 언급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
다양한 젠더 이슈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보궐선거 직후부터는 남염 의혹 기업, 또 양궁의 안산 선수, 최근에는 여성 경찰까지 격한 논쟁이 펼쳐진 걸 볼 수 있는데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와 함께 페미나치, 또 무고죄, 군 가산점,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주요 화두로 등장한 걸 보면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사이의 대립 양상이 격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안티페미니스트란 이름으로 자신의 진짜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공격하는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BJ의 죽음 뒤에도 그들이 있습니다. 예은 씨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슈 유튜버 뻐까. 구독자만 약 120만 명에 이릅니다. 오랫동안 뻐까의 영상을 지켜봤던 한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그는 뻐까 영상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게 페미니스트라고 몰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낙인이 찍혀버리는, 좋은 글씨가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뻐까가 얘기를 안 해도 그 팬들이 알아서 공격을 해줘요. 그냥 페미다로 끝나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저한테 힘들다. 올해 초 스스로 세상을 등진 그녀의 이름은 BJ 잼미. 아, 나 뭐라는 거야?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 영상이나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고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얻어 가셨으면. 잼미 씨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건 2019년 7월. 그녀가 남성 혐오주의자라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뻐까는 잼미 씨를 언급하며 그 누구보다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분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에 했던 행적들이 다 나왔죠. 자, 첫 번째로 꼬삼 손짓. 전형적인 그들의 뭐랄까 트레이드마크라고 할까요. 두 번째 이기야 발언. 저쪽 애들이 항상 쓰는 말이죠. 한다 이기야, 하라 이기야. 그런데 잼미가 방송에서 바로 남성 혐오 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잼미님한테 달렸던 악플들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욕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얘기 못할 정도의 욕들이었어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상대방을 저격을 해요. 저격한 사람은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팬들이 알아서 가서 공격을 해주니까. 그럼 저격당한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거죠. 내가 잘못 쓴 단어들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시고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잼미 씨는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조롱과 악성 댓글은 계속됐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에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도를 넘는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잼미 씨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매갈이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나 괴롭히고 싶어서 니네들이 누명 지은 거잖아. 나 진짜 너무 많이 참았어. 나 진짜 너무 많이 참았어. 나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근데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행복하고 싶어요. 진짜로. 2022년 1월 말, 잼미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악성 댓글을 그만 멈춰달란 호소와 함께 잼미 씨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잼미 씨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이슈 유튜버 뻐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되게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도 책임지지를 않아요.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뭐냐, 본인 얼굴은 다 가려버리고 본인 신상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을 걸 수도 없을 정도의 구글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뻐까의 영상 때문에 피해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은 뻐까를 고소했습니다. 이건
건 아니고 입건전 조사로 일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 건이 지금 신고가 뭐 사이버 범죄 제보라는 좋은 사안이 있기는 하고요. 신고가 접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포브스 선정 2021년 국내 유튜버 순위 22위의 뻐까. 그가 만든 영상은 약 866개, 전체 조회수는 8억 5천 뷰에 달합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조회수 대비 수익을 예측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으로 바라보면 한 2.6원에서 3원 사이 정도로 보게 되고요. 전체 8억 5천만 뷰가 약 25억 정도의 그 광고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뻐까가 삭제한 일부 영상 외에 현재 남아있는 약 860여 개에 달하는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페미니스트 또는 여성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한 영상은 약 32%에 달했습니다. 여성 혐오 콘텐츠로 약 9억 원의 수익이 예측됩니다. 특히 조회수 상위 50개 가운데 여성을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안티페미니스트 성향이 강할수록 인기가 높은 셈입니다. 폭주 기관차라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팬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건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는 걸 만들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는 특히나 여혐, 뭐 젠더 갈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상업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이슈라고 해서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인가를 우리 사회가 되짚어 봐야지 되는데요. 이게 혐오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특히 저격을 당하는 개인에게는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페미니즘 규탄한다. 국민의 힘 속지 말라.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거부감은 대부분의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로 바라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여성과의 인식 차이도 컸습니다. 한국의 선택적 페미니즘은 표면상으로는 성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여성 우월주의와 남성 혐오주의 근원으로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페미니즘이라는 방패막이를 삼아 남성을 혐오하고 젠더 갈등을 유발해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려는 명백한 의도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2016년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성 혐오 범죄에 분노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대책은 물론 차별 대신 성평등을 요구하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발언과 시위가 등장했고 남성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여성 혐오를 저지른 남초 사이트에 이른바 미러링으로 대항했던 메갈리아와 극단적 성향의 워마드. 이들에 대한 반감이 페미니즘 거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자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당당히 남혐 얘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워마드 유저들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의 되게 뭐랄까요?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청년 남성들이 화가 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메갈리아나 워마드와 관계없는 이들에게까지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이미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돼.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돼. 내가 이런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쟤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도 돼라는 어떻게 그런 합리화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건 아니건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언제나 우리가 화를 푸는 것은 되게 약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사회 정의의 실현처럼 포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심리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분노 표출이자 또 다른 어떤 상대방을 좀 나보다 끌어내림으로써 얻게 되는 위안과 쾌감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페미니즘 그 자체를 터부시하는 이들의 공격은 생각보다 집요했습니다. 학교 안의 성평등 교육을 얘기하는 짧은 영상. 화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이나 사회나 미디어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성혐오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방송 직후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선생님을 남성 혐오자로 낙인 찍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다 익명성을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냥 밥 먹고 심심해서 악플을 다는 수준인지, 더 큰 일을 벌일 사람인지 난 모르잖아요. 개인이 감당할 도를 이미 넘은 수위에 그런 폭력이 되게 쉽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넘어가는 종류의 폭력이 아니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일부 보수단체는 선생님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 시위까지 벌였고 선생님의 퇴직을 요구한 학부모 단체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무려 2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직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약간 그 학교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약간 트라우마적인 공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휴직을 해서 또 쉬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다른 선생님들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평등 교육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안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같이 우리 가정에서 집안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나타내서 만들어보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가족 회의를 다시 해서 이제 집안일을 좀 평등하게 나눠본다든지 이런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좀 글씨를 못 써도 여학생이 글씨를 못 써도 남학생이 그야말로 운동을 잘 못해도 그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교실을 만드는 거라서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해방의 시간이기도 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성평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지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성기를 먹어 어떻게 해버린다 뭐 이런 욕설이 담긴 건 트위터 같은 데로 이제 오기도 하고 유튜브 댓글로 달리기도 하고 저희가 개인 SNS도 다 비공개 계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잘못 뭐 캡처돼서 신상이 털리거나 이럴까 봐 걱정돼서 2,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이런 교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있네요. 라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방송이 구성됐다면 이제는 이런 MBC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방송이 꾸려지고 있으니까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하지만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은 다르지요. 여성 우월주의자이자 남성을 혐오하는 게 한국의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합니다. 일부의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혐오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여성 관련 정책들이 남성에게 차별이 되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인데요. 지금부터 보게 될 이 영상은 편견을 버리고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어, 잘. 죽여! 지난해 11월 누군가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였습니다. 대낮에 벌어진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도 소용이 없자 실탄을 사용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실탄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보름 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 중에 유독 여성 경찰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경이 시민을 내버려두고 범인을 피해 도망갔다며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무슨 공포영화 실사판도 아니고 아주 소리까지 지르면서 난리가 났죠. 남친한테 애교 부리냐? 범인은 쟤 사귀자고 지금 곁에 떠는 거야? 4개월 전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당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여경도 덤벼드는 것 같던데? 여경이 덤벼들었어? 응, 여경도. 근데 여경이 도망가거나 그런 거 없었어. 그걸 도망갔다고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당연히 칼 들고 덤비는데 그게 선생 같으면 내가 칼 들고 갔는데 피해 안 피해? 피해야지. 피해야죠. 피했어도 나중에는 뭐 멀리 도망간 게 아니고 그 대열에 있었다니까. 흉기 난동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당사자. 그를 수소문 끝에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네, 여기 저 노란 금 있죠? 네네. 저 앞에 노란 금. 아, 네네. 그 앞에 앉아있었고, 사람이 저 위에서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영상에 담기지 않은 카메라 밖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철로 앞에 저 차 있는 쪽으로 튀어나갔거든요. 튀어나갔고, 이제 경찰들은 여기서 이제 이게 막고 있었고. 여경은 어느 쪽에 있었어요? 여경은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카메라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무도? 네. 이 뒤쪽에 있다가 여기 시민들 막 오니까 막. 네, 뭐 진료도 하고. 진료도 예. 하고. 근데 그 당시 글로 갈 때 여경분이 도망을 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때 좀. 휴지 뭐 도망쳤다고 보시나요? 뭐 저라도 뭐 피했을 것 같아요. 칼 들고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덤비니까. 일단 거리두기는 뭐 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른 내동댕이 뭐 얼른 멀리 도망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뒤로 물러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영상들 뒤로 막 뒤로 물러섰으니까. 제작진은 관할 경찰서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성 경찰이 도망을 갔다라는 글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당시 여성 경찰은 지역 경찰이었습니다. 팀장 지시에 따라서 먼저 시민들을 분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민하고 범인하고 분리하는 역할. 검거 과정 전체를 보면은 시민, 즉 아동 학생들인가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를 했고, 같은 경찰관 동료들하고 같이 작업하려고 참여도 했고. 잘 들었어, 잘.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중 공격조는 범인 검거를 담당했고. 지구대 경찰 중 두 명이 시민 통제를 맡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현장 밖으로 시민을 대피시키는 게 우선 임무였습니다. 게다가 경찰 측은 급박한 검거 상황에서 공격 지원도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 범인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자세 경찰관들이 태적을 다 꺼냈고 쏠라고 자세를 잡았고 여경분도 퇴조권을 꺼냈죠. 발사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주변 CCTV 영상에는 검거 작전에 투입됐던 여성 경찰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도 여성 경찰이 검거 작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경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어요? 같이 그걸 잡으려고. 아, 같이 그놈을 잡으려고. 이것을 봤는데 왜 도망가? 저 보시기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아. 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거짓말 필요 없잖아.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거 어떻게 뭐 그건 만들어낸 얘기들이지. 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와서 그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직접 보지도 않고 그 사람 최선을 다해서 와서 활동하고 그래 갔는데 왜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경찰관 중에서 남성 경찰관들이 저지른 수많은 실책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찰관이 저지른 실책, 그리고 사람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에 부합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똑같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단지 여성으로 보는 편견이
여성 경찰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머리가 길었었거든요. 그때 머리 길고 딱 봐도 여경일 때는 그냥 카메라 붙인 분들도 있었고 그 사진이 이제 올라갔을 때 익명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저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구대에서 이제 밤 야간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힘들게 일하는 이제 근무를 직접 촬영을 하는 그런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뭐야 누구야? 지금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제가 체포를 해왔는데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셔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다가 폭행을 한 거예요. 댓글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뭐 저렇게 일하는 여경이 많아야 된다, 뭐 저런 여경들은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허락하는 듯한 뉘앙스에 그랬는데도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그냥 제가 여자라는 여자고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꼴 빨고 있겠냐 이런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저는 한 번도 꼴 빨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온라인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찰 관련 뉴스 중 특히 여경이란 단어의 조회수가 폭발했고 최근에는 여성 경찰 채용 폐지 여론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여경 무용론을 등장시킵니다. 커뮤니티에서 있는 글이나 댓글들을 가지고 기성 언론들이 그것을 기사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논쟁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사화해서 어뷰징 보도들, 그러니까 클릭수를 높일 수 있는 보도들을 내고 있죠. 오히려 이 이슈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경은 남성보다 열등해. 너네들은 일을 못하는 애들이야. 너네들은 2등 경찰이야. 라고 자꾸 낙인 찍고 위축시켜서 결국은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그러니까 동등한, 너네들은 동등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현재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의 비율은 13.8%. 여성 경찰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성 경찰 관련 뉴스가 쏟아지던 지난 11월.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커뮤니티발 여경 무용론과 맥을 같이 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여성 경찰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의가 되지 않고 현장에서 여성 경찰관들이 너무 소수여서 너무 적어서 실제로 여성 경찰들이 자기 전문 영역에 몰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도 현장에서도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현장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직접 만나서 이제 국민들이랑 가장 먼저 마주한 얼굴이라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만약에 여성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고 싶어요. 여성 경찰관한테 내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성 경찰관이 없어서 그런 서비스를,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그분들께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거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도 여경 무용론을 얘기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